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은 전장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고 그들을 청종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자요. 꿈꾸는 자라고 한 사람은 꿈을 통화해서 예언을 하는 자를 여기서 꿈꾸는 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 꿈으로 무엇을 봤다고 말하면서 환상과 예언을 말하는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또 이적과 기사들을 보인다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어떤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도 이적과 표적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나라로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기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이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로 주신 당부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만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 거짓 것을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이유가 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그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깨워서 여호와의 명령의 도에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너희를 꼬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거에 맞춰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육체가 복을 받는 데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가? 두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은사예요. 참 은사 원합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자가 있을 때 그 은사자에게 가서 안수받기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를 받을 때 은사자의 은사가 자기에게 다 임파테이션 돼서 자기에게 다 임해서 그 기름부음이 자기에게도 전가되어서 자기도 그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부음 받기를 원해서 안수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거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오늘날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입니다. 그들이 왜 은사를 사모할까요? 왜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할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것을 즐겨한다면 나는 왜 은사 받기를 원하고 나는 왜 예언 받기를 원하는가? 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한 몸의 지체로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설명을 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이렇게 은사가 다 다른데 이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신 이유는 서로가 도와서 하나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몸이 각 지체요. 각 은사자라면 결국은 한 몸의 기능이 각각 다른 것들이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하는 것이냐? 아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은사를 구합니다. 은사를 내게 구하기 때문에 은사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각 기능을 주고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는 모두가 한 영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영을 받았으면 그 한 영을 받은 자들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한 영 안에서 똑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어떤 욕심,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해서 은사를 구하고 있고 그런 은사자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꿈을 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시험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점검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은사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예언의 은사를 원한다. 아니면 어떤 치유의 은사를 원한다.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이 만약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하면 이것은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주냐 하면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 것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예언하시는 분들 예언에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거짓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만들어야 그걸 믿기 때문에 참말도 해요. 그 참말이 뭐예요? 지나간 과거를 귀신이 알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알아맞히는 것 같이 하면서 앞으로 될 일도 마치 맞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꿈을 꿔서 뭔가를 봤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여러분 꿈에 뭘 많이 본 것도 봤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미혹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니면 미혹을 받지 않을 만큼 강건한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와 같이 거짓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믿기가 쉽겠어요? 병든 자가 병이 막 낫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느냐 아니냐를 보고자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느니가 그것을 보고자 주님이 그들을 미혹하되 하는 일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청종하고 그 말씀 하나만을 듣고 순종하도록 한 이것이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이 없고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줘야지만 그의 의로 그의 생명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걸 쫓아가지 말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오늘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피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만 분별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는요, 거짓 영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팝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안 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안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있는 은혜로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정말 멸망에 처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라면 그분이 나의 주라면 나는 그에게 죄사함을 받은 죄의 종에서 벗어난 의의 종으로 늘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순종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의 말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서 결국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그 참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 부인하는 자가 되게끔 만든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미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기서 말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요 꿈꾸는 자들이 와서 예언을 말하고 꿈을 꿨다 그러고 무엇이 보인다 그러고 무엇을 봤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자면 주님 곧 오신다 이 마지막 때 주님 곧 오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로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져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한 말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멈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그것에 벌써 이미 미혹이 되었어요. 눈이 미혹이 되었어요. 그러니 눈이 미혹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생각이 미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가 우리는 늘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다면 순간에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순간에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단 종교들이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쉬워요. 분명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래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 거는 다 싫어해요. 그리고 편안하고 뭔가 윤택하고 뭔가 은사가 있어서 대접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거는 모두가 기뻐합니다. 값 없이, 보잘것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조용히 하는 이런 일은 누구도 원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병자들과 또 고통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는 의원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게 뭔가 그럴싸하고 엄청나 보이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자리를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이 귀천한 자같이 마치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미혹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와 같이 미혹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었으니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곱 교회도 하나하나 볼 때 전부 그 교회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거짓된 것을 그 교회에서는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을 했어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유대인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는 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상제물을 놓고 먹고 행음하게 한 것과 같이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가리켜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교회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우상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지 어떠한지, 정말 진실한 믿음, 이것을 갖는지를 시험하는 일을 위해서 허락했는데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다. 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진실과 정직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시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이 피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만 붙잡고 간다면,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진실한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만을 알고 섬기는 자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을 죽여야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어머니의 아들, 같은 형제, 같은 또는 내 자녀나 또는 아내가 생명을 함께할 정도로 친한 절친인 친구가 가만히 깨어도 절대로 가만두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도성을 가니 그 도성에 그러한 소문이 만약에 귀에 들리면 14절 말씀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증한 일이 정말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다음에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 물건들까지도 모아놓고 전부를 불살라 지게 하고 그 중에 그 어떠한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막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내 집안에, 절대로 내 지경에 그것이 있게 하지 말도록 진멸을 해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것들을 진멸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영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 옆에서, 또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인척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진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진멸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 도말시켜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권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영적으로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에 영권이 있어져요. 그러면 영권은 뭘 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서 내쳐야 돼요. 그러니 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악한 것들을 내치고 진멸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을 내 가정에 또 내 친척에 또 내 지역에 더 나아가서 내 나라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조금 더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지금 미혹되어져 있는 것들에 내가 거기에 몸담아서 거기에 함께 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중에서 아, 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들어 하고 취해 오셔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아멘.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만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순결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영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겨서 이러한 미혹을 제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 결국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알아서 은사는 주세요. 알아서 때를 따라서 치유해야 되면 치유의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면 쫓아내야 될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믿음을 반듯하게 갖고 거하는 자인가?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인가?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새겨져서 늘 곱씹는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을 늘 되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 생각이 어떤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한테 되새길 때에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믿는 믿음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믿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염려를 줄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신명기 13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자세히 묻고 잘 살펴보아서 가증한 것이 있나 없나. 이건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지금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육의 마음과 생각에서 내 욕심에서 온 것인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잘라서 진멸시켜버려야 합니다. 또 내 가정에 있는 일이 그렇다면, 내 아내가 그렇다면, 내 남편이 그렇다면, 내 자식이 그렇다면 가차없이 이런 것들은 진멸시켜버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서 두들겨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그 영혼도 내 가정도 살아나도, 이거는 내 안에 그만큼 영권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영권이 있고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셔서 정말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러한 많은 거짓 영들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